손을 잘라 넣었어요, 여기. 닭발, 닭발, 닭발. 나 진짜 이거 아까 이거 보고 비쇼 왔잖아, 비주얼 쇼크. 아, 비쇼라고 그래요? 어. 진짜 좀 간단한 거 같은데요? 뭐야, 고추 같은 거 좀 들어가 있고. 생강 이런 것도 들어가네. 조리를 한 상태인 건가요? 이렇게 먹어? 이게 조리가 끝난 거야? 왜 닭발 색깔이 이렇죠? 회색이네요. 아, 여기 발톱이 있어요. 아. 우리나라 닭발은 약간 이렇게 양념으로 양념으로 일단 닭발을 감싸잖아. 그치, 또 거기서 그치. 이제 한번 굽기도 하고. 근데 여기는 나 닭발. 닭발. 아, 이거 약간 지금 맡아봤는데 약간 진짜 김치국물 냄새 나네. 약간 이게 막 떠 있는 것도 무 같은 거 조그맣게 떠 있어가지고 약간 오이소박이 그런 느낌도 나고. 나는 무뼈 닭발을 좋아하는데 뼈가 많네. 그러니까 이건 아보카도 아니야? 아보카도인가? 고구마 아니야? 그린 망고? 아, 호박인 줄 알았어요, 호박. 아니, 근데 닭발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? 부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앞다리 있어서. 닭이 굉장히 튼튼한 닭이네. 트남 사람들은 닭발을 다 잘 먹어요, 아니면? 그쵸, 저같이. 이해하시죠, 여러분? 일단 그린 망고부터 먹어보는 네,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이니까. 사이드부터 에피타이저. 먹고. 에피타이저부터 먹고. 짠! 워밍업. 망고가 아닌데? 무 같아요, 무. 하나도 안 달아. 안 달고 딱딱하고. 약간 고구마. 고구마 같아. 약간 안 그 뭐지? 생 고구마 같은 생고구마. 말도 안 하고 먹어요, 이렇게? 나쁘지 않은데? 어?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있어. 닭발 자체의 맛이 있어. 냉채 족발 같은 느낌. 약간 껍질이 많이 느껴지니까. 맞아요. 샐러드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좀 향도 그렇고 망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새콤하고 좀 신선한 느낌? 아니 비주얼이랑 전혀 달라 맛이. 되게 막 상큼하고 깔끔한 느낌? 왜냐면 닭발, 우리나라 닭발은 너무 양념이 세가지고 배가 아프다고. 배가 아파 이렇게 먹으면. 근데 얘네는 되게 깔끔하네 닭발이. 손을 잘라 넣었어요, 여기. 손이 있는 느낌. 저 그린망고보다 맛있다, 닭발이. 그린망고 맛이 없어. 여러분, 태어나서 처음 닭발을 먹어봅니다. 왜 안 씹히죠? 그냥 와다닥 씹어야 돼. 아, 이걸 다 먹었진 않아. 아, 근데 이게 맛은 괜찮아요. 저는 맛은 괜찮고 비주얼. 향도 괜찮은데 저는 이게 무서워가지고. 맛있는데 비주얼이 좀 그래. 닭발 씹는 소리 유행했어.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그쵸? 나 이거 생겼어. 하루랑 같이 한번 먹어볼까? 안 먹는 거 진짜 안 되는데. 안 먹는 거 매워서? 먹으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? 아, 생강맛. 뭐요? 어, 잠깐만. 아, 진짜 맛있다. 저 먹게 하려고. 표정 막 지금 되게 관리하는 거 같은데. 형 입술에 고춧가루 묻었어. 이거 원래 식용 허브가 아니라 향만 이렇게 나게 하는 거. 아, 진짜요? 그냥 저는 그냥 지금 그냥 길거리에는 풀 뜯어먹는 거 같은 거죠. 더 있지? 다른 사람 먹을 거 있지? 아, 식사하시려고. 아침을 안 먹어요. 아, 정말 잘 드시네요. 이 정도로 먹어도 되나요? 너무 많이 이렇게 먹으면 안 돼? 맛있다! 닭이 맛있는 건가? 베트남 사람들도 허브를 안 먹나요, 원래? 향만 이렇게 나는 거죠?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안 먹는 거죠, 허브는? 그래. 근데 왜 우리 보고 먹으라 했어요? 아니, 너무 이상하시네. 아니, 잠시만요. 진짜. 나 얼마나 아까 고마운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왔어야 되는데. 되게
이 향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좀 그 허브 향. 저는 좋아하거든요. 향은 진짜 좋아요. 저는 좋아요. 잘 드시네요. 발가락 없나요? 발가락 맛있네요. 그치, 발가락 맛있지. 응, 발가락 맛있어. 그러니까 비주얼이 되게 익숙한데 이 망고하고 허브가 뭔가 기대하던 맛이랑 엄청 달라서. 아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지 않았을까요? 잔인하면서 앙 하고 먹는 건 뭐지? 그러니까 사실 한국 막 닭발 같은 거는 뼈로도 되게 많이 먹고 닭발보다는 진짜 좀 양념 맛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닭 맛은 거의 안 나는데 이거는 딱 닭 맛 자체가 되게 강하게 나는 향기도 그렇고. 아직까지 그래. 더 안 드세요? 안 드세요? 아니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먹었잖아요. 그쵸? 네,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근데 맛있었어요. 향은 진짜 잘 안 나는데 약간 뻥 뚫리는 느낌이고 약간 새콤새콤해서 오히려 한국 닭발보다 저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처음 드셔보시는 사람들한테는. 나 우리나라 닭발이 더 좋아. 그래? 응, 나 그냥 우리나라 닭발은 너무 못 먹거든. 너무 세가지고. 뭐, 너무 맵긴 해, 너무 맵긴 해.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맛도 있었는데 허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다. 난 개인적으로 새콤한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낯선데 맛있다? 근데 나는 아직은 우리나라 닭발이야. 왜냐면 나도. 왜냐면 그거는 밥에 비벼 먹을 수 있잖아. 그치, 근데 이건 밥에 비벼 먹을 수가 없어. 양념이 없잖아. 이거는 먹는 경우는 한 2차나 3차 정도 갔을 때 이제 아 진짜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 이럴 때 딱 입 상쾌해주게 딱 과일처럼 딱 입 상쾌해주게 다시 돌게 입맛을 돌게 하는 그런 걸로 좀 더 좋을 것 같다?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 우리 전에 먹었던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 베트남 과자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. 맞아. 이게 더 거부감 덜해. 그 뭐냐 두리안 파이보다 나은 것 같아. 이게 술안주로 먹어도 나쁘지 괜찮을 것 같아. 네. 저 허브는 다 빼버리고 싶어.